샬롬, 안녕하세요. 밴쿠버 하이지니입니다. 오늘은 CDA 학력 인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모든 정보는 ndaeb.ca에 있으니까 반드시 들어가셔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스텝으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필요한 서류는 영문 성적표와 영문 졸업 증명서가 필요한데 이 서류들은 반드시 캐나다에서 공증 절차를 마치셔야 하고요. 공증은 변호사나 공증단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증이 마친 서류는 각각 한 분은 NDAEB로 또 다른 한 분씩은 다음 화면에서 보이시는 에이전시 중에 한 곳을 선택하셔서 보내신 후 학력 인증 평가를 마쳐야 하는데 마친 서류는 반드시 다이렉트로 해당 에이전시에서 NDAEB로 보내줘야 합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위에 밴쿠버에 위치한 ICES를 이용하였고요. 당시 전화로 문의할 만한 영어 실력이 되지 않아서 모든 준비는 이메일로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했답니다. 아래 링크 해당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확인 후에 Comprehensive Report가 필요하다고 보내면 그쪽에서 폼을 보내줄 거예요. 작성해서 NDAEB 주소와 함께 다이렉트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결제 및 모든 문의도 이메일로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캐나다 달러 150불에 International Assessment Fee를 지불하셔야 하고요. NDAEB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필요한 것은 사인한 동의서가 있어야 하고요. 다섯 번째는 코스 아웃라인 폼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졸업한 학교의 과정, 이름, 기간, 수료한 과목들까지 모두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해요. 폼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텝 2. 학력 인증을 받게 되었다면 이제 시험 스케줄을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데드라인 확인하시고 모든 시간이 이스턴 타임 기준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론 시험 비용에 대해 잠깐 알아볼게요. 모든 결제는 캐나다 달러로 됩니다. 첫 번째 시험 비용은 525불이고요. 재시험을 보게 될 경우에는 450불이 됩니다. 환불 규정은 사이트에서 신청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도대체 시험은 어떤 문제가 나오는 거야? 궁금하시죠? 자, 제가 몇 가지 샘플 문제를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한 가지 감사한 건 캐나다에서 사용하는 치식이 한국과 동일한 FDI 치식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다시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감사할 만하죠. 자, 첫 번째 문제는 다음 동맥 중에 혈압을 측정하는 동맥이 어디냐고 묻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방사선 사진 중에 인전면 충치를 검진하는데 용이한 게 뭐냐고 묻는 거예요. 이 문제는 비교적 쉬운 편에 속하겠네요. 자, 세 번째 유형 문제는 이렇게 상황을 던져주고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 환자의 잇몸 상태가 어떠냐고 묻는 거예요. 자, 더 많은 샘플과 정답은 NDAEB 사이트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스텝 3. 자, CPE, 즉 실기시험 스케줄 확인하신 후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반드시 이론시험을 패스해야 응시하실 수 있어요. 자, CPE 경우에는 총 9가지 스킬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는 리스트대로예요. 자, 비용을 이번에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5가지에서 9가지 풀 스킬을 보실 경우에는 1300불, 역시 캐나다 달러고요. 이 1300불에는 1200불의 CPE 피와 100불의 비환불 신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4개의 스킬을 보실 경우에는 1200불, 마찬가지로 1100불의 100불의 비환불 신청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3개의 스킬을 보실 경우에는 925불, 2개의 스킬을 보실 경우에는 650불, 1개는 375불이 되겠습니다. 자, CPE까지 모두 합격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Certified Dental Assistant가 되셨어요. 일하시고자 하는 주를 선택하시고 반드시 해당 주에 등록하신 후 면허증을 취득해야 CDA로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 주에 연락처 및 주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을 이용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